자, 오늘 뉴스 3부터 그러면 바로 네.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아, 먼저 대단합니다. 예. 트럼프입니다, 여러분. 성인 1인당 예. 124만 원, 그러니까 1000달러씩 예. 그냥 현금으로 살포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 저 태스크포스 팀. 예, 거기에 또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어제 진짜 잘못했어. 그런 생각 했나 봐. 네네. 아니, 뭔 7, 8월 달이고, 뭐, 리세션 간다 그러고, 물론 정프로의 그 입체적 사고에 의하면은 일부러 그랬다는 설도 있는데, 네. 내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당황한 것 같아요. 그 또 나와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장을 살려야 되겠다. 작심을 한 것 같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안 그래도 사실은 이 기자회견 있기 전에, 네. 문희준 장관 발 뉴스로 해서 우리 돈으로 한 1천조 넘는 1000조가 넘는 돈을 뿌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네. 여야 간에 이제 민주당에다 제안을 한다 뭐 그런 8,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놓고 의회와 협상 중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야 뭔가 나오겠네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아예 그냥 1000불씩 성인, 네. 그러니까 한 가구당이 아니에요. 네네. 네? 성인이라는 건 미국 기준으로 우리 기준으로 한 20세 정도 되면 성인이니까 만약에 그 가정에 성인이 4명 있다. 네. 그럼 4,000불 주는 거지. 네. 그 정프로는 아마 경험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체크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제 정부에서 뭘 주면은 은행 계좌로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우편물로 와요. 아. 체크가 와요. 체크. 네네네. 저도 몇 번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거래 관계에서 이렇게. 아니면 뭐 학비 보조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외부 해주는 거 뭐 이런 걸 이렇게 받아보면은 아 그때 느낌이 좀 달라요. 어 여기 1,500불 써 있네. 그러면은 그냥 제 느낌인데 꽁돈 생긴 느낌? 이거 써야 되겠네라는 느낌이. 아, 네. 책 받은 바로 네. 써야 되니까. 그 은행에 입금시키면 이제 통장에서 네. 이제 내가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우리는 크게 가겠다라는 말을 어제 계속 하더군요. 네. 그래서. 본인의 어전 그 하루 전에 있었던 어떤 실수 이런 것들을 만회하려는 듯한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장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이겼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이길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7, 8월 달까지 갈 수 있고 리세션이 갈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주워 담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의 기자회견을 하는 걸 봤는데요. 어쨌든 네. 국민들에게 성인 1000불씩 계속 주는 게 일종의 헬리콥터 머니를 그렇죠. 뿌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감세해 주고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건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게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과 문희준 장관의 어떤 실무로서 해결되는 거냐 네. 이제 의회 통과를 해야 돼요. 의회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협상 과정이 지금 뼈하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신의 한 수일 수 있어요. 왜? 아니 1000불씩 준다는데 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네. 이 저항력 저소득층한테 훨씬 더 소구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상대 당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그쪽을 지금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야 지금 어려워. 그러면 야, 내가 대통령으로서 국민들한테 1000불씩 준다는데 네가 응하지 못해서 지금 못 주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걸려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대선 전에도 상당히 그 파장이 있는 그런 정책을 내세웠고 이 상대당인 민주당의 펠로시라든지 아니면 이제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조 바이든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이제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페이롤 택스를 낮춰주는 거는 저소득층한테 이거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반대를 했거든요. 네. 아니,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1000불씩 주면 저소득층한테 효과가 있죠. 직접 있죠. 직접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 같은 논리로 그 대응하기가 좀 궁색해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적극적인 경기 부양의 의지와 네. 그리고 내가 이겼다. 그리고 우리는 또 빨리 이길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 있는 기자회견의 모습을 보고 어제는 큰 폭의 하락세를 경험한 이후에 비교적 규모 있는 견조한 상승세. 어제 장중에 살짝
그 다우지수가 2만이 깨졌거든요. 아. 장 초반에. 네. 그러고 나서 쭉 그냥 우상향 해버리는. 한 5% 올랐죠, 거의. 그렇습니다. 예. 올랐죠. 자, 이것도 역시 트럼프의 꽃놀이패인 것 같다. 안 봐도도 점점 정프로의 입체적 사고가 좀 신뢰가 가는데. 그렇습니까? 네. 네. 안 받으면 민주당 탓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럼 대선에 유리하고. 받으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대선에 유리하고. 자, 네. 그러면 첫 번째 뉴스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저희가 방송에서도 계속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그 회사채. 네. 연준이 회사채를 매입하는 걸 다시 이제 시작하면서 유동성을 확대할 계획을 지금 세웠다. 뭐 이런 글쎄 어제는 그래서 백악관과 연준의 좌우 쌍포가 다 터졌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쌍포가 이제, 다 터졌어요. 네, 그렇죠.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천불씩 성인 천불 성인에게 천불씩 지급한다는 그런 것과 더불어서 네. 사실 이게 금융시장에서 더 파급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회사채가 아니고요. 기업보험 시장에도 유동성을 투입하겠다 이런 이제.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거 가지고 얘기들이 많아요. 금융시장 참여자들 중에 이게 가능하냐 아니냐.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제 CP 매입기구라는 거를 만든 적이 있어요. Commercial Paper Funding Facility라고 이게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예를 들면 CPFF. 그러니까 네. Commercial Paper가 기업어음이잖아요. 네. 통상 기업어음은요 단기적으로 기업들이 자금 시장에서 네.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그 상대적인 개념이 뭐가 있을까요? 같은 C로 시작하지만 전혀 다른 corporate bond. 그러니까 회사채 시장과 CP 시장은 다른 거예요. 네네. 회사채 시장 오건영 팀장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회사채 시장은요 대체로 1년 이상, 2년, 3년 대체로 3년 이상의 자금 조달을 하는 시장이 corporate bond 회사채 네. 시장이고요. 그거 말고 야, 나 3개월만 빌려줄래? 뭐 한 달만 빌려줄래? 그럴 때 할 때 우리가 흔히 뭐 회사채를 하려면 뭐 발행 신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거든요. 네.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근데 어음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약 옛날에도 뭐 문방보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기업들도 보면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전자어음을 합니다만은 예전에 이제 약속어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예, 물대라고도 하고 뭐 물건 받고 이제 어음 주고 뭐 깡한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통상 어음 시장 그러니까 단기 자금 시장에서 네. 이제 이 돈을 이제 저 조달하는 건데 이게 명칭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Commercial Pay Funding Facility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기업 어음까지만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네. 통상적으로 질적 완화가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광의의 개념은 회사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어야지 맞는데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기업 어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발표를 하면은 연준이 바로 아, 회사채 막 사주고 지금 그 뭐죠? 그 셰일 업체들 굉장히 힘들잖아요. 거기서 발행한 회사채 유통시장에서 막 사고 네. 또 발행시장에서 막 사고 이렇게 해서 상황 끝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건 아닐 것 같은 게 물론 이제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법으로 회사채를 못 사게 돼 있어요. 예. 제가 한번 저 찾아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연준 법에? 예. 예. 연준 법 페드 액트라는 게 있는데 네. 연준이 살 수 있는 것을 다 규정을 해놨습니다. 미 국채 트레저리 본드하고 정부기관채 에이전시 debt 그러니까 정부에서 직접 컨트롤하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죠. 그다음에 이제 국책 모기지 기관 페니메이나 프레디맥 지니메이에서 보증한 MBS 이거는 뭐 지금도 할 수 있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택 저당 채권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에서 컨트롤하는 그 뭡니까? 모기지 기관에서 보증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정부 신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딱 열거주의로 돼 있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죠? 아, 그때 잠깐 열어줬군요. 예, 연준법 13조 3항에 보면은 이례적이고 위급한 이렇게 영어로 돼 있으면 뭐냐면 unusual한 상황이 되면은 뭔가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연준 이사 5명 이상의 찬성하에서 개인과 기업에 대해서 대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금을 날리면 안 된다라는 단서가 있어요. 원금을 날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요즘? 그러니까 이제 뭔가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 아, 해야 된다, 안전장치를.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CP를 사들이는데 재무부에서 100억 달러를 지원받아서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규모 있으면 이 100억 달러가
손실이 날 경우에 먼저 손실을 네네. 내는 거죠. 그런 네. 안전장치를 하고 나서 CP 시장에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미만의 단기 기업 어음 시장에 국한된 것이다라는 뉘앙스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3년, 5년, 10년짜리 회사채 아마 장이 어제 5% 오르고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뭐 10% 바로 돌렸을 수도 네네네.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기업들의 단기 자금에 숨통을 좀 튀어준다라는 그런 의지. 그걸 연준이 직접. 네, 그런 의지가 이제 반영된 보도가 있었다는 거고 네. 조금은 이 질적 완화로의 완전한 회기다. 질적 완화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은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판단해도 되지 않겠어요. 조금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는 시각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쉬운 뉴스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마 김프로님 설명에 대부분 이해가 되셨을 거라 믿고 세 번째 네.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 뉴스 좀 컴팩트하게 가겠습니다. 우리 또 강망춘 회장님 네. 만나야 되니까요. 자, 지금 환율이 1243원까지 제가 본 것 같은데 이 결국은 네. 이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방아쇠 트리거가 되는 거 아니냐. 2016년 2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네. 우리가 그래도 좀 안전판으로 생각했던 게 아, 외국인이 그렇게 뭐 많이 팔아도 네. 환율이 뭐 끄떡없는데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어제 결국 2016년 2월 4년 만에 가장 높은 1243원까지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안 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냥 채권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거나 이런 거는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건 팔고 나간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외국인 매도는 삼성전자가 안 좋아서 한국이 안 좋아서 파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려워서 파는 거다. 네네네. 그들이 어렵다는 건 뭡니까? 그들이 돈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그게 환매에 요구하고 있는 매도다 이렇게 개념적인 환매에 요구하는 매도. 자기가 펀드 매니저예요. 삼성전자 갖고 있어요. 한국 네. 주식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객이 야, 내 돈 돌려줘라. 그러면 빨리 돈을 갖다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한국 주식 중에 삼성전자가 가장 팔기도 좋고 최근에 많이 올랐고 그런데다가 뭐가 있냐면 향후에 환율도 더 떠버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으면 빨리 파는 해야죠. 속도가 더 빠르겠죠. 네. 그래서 환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그 우리 금융당국이나 한국은행에도 좀 주문을 하고 싶은데 한미 간의 통화 수합이 지금 체결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G7 그 회의에서도 각국 간의 통화 수합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뭐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통화 수합의 어떤 규모를 확대하는 논의를 네. 미리 해놓는 게 필요하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환율이 1240원대 중반까지 올랐다는 거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고 네. 어떻게 보면 1250원 선을 넘지 않게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채권에서 물려 들어가는 게 1250원대부터거든요. 네. 채권 이자는 받지만 환율에서 까지는 부분.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채권 투자에서 손실이 나는 구간이 이제 1250원대 구간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아래에서 관리해야 된다면 장기적으로 환율을 더 체계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그중에서도 한미 간의 통화 수합의 확대 논의를 조금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환율은 또 어떻게 가는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